확실한 축구 철학과 한국적인 분위기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들은 단어, 한국적. 전술 철학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자, 일단 오늘 오후 3시경이었죠. 대한축구협회 네. 제5차 전력과감위원회 회의가 열렸고요. 또 이후 정혜성 위원장이 10분간 브리핑을 통해서 감독 선임 진행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정혜성 위원장이 3월 12일엔 20명 정도의 후보 리스트가 있었다. 이후 추가 후보가 추천됐고 총 32명의 후보자를 두고 논의했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고 제가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 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임시감독으로 팀을 맡아준 황선홍 감독에게 감사하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0일에 후보가 있었고도 후보들이 추가됐다. 오늘 32명의 국내외 후보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를 통해서 11명을 최종 후보 선상에 올렸다. 국내 후보 4명, 국외 후보 7명이다. 먼저 국외 후보 추진할 예정이고 외국인 후보들의 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며 그들의 경기 지휘 영상도 취합해 분석하고 있다. 내국인 후보 검토는 외국인 후보 면접 직후에 할 것이다. 최대한 5월 초중순까지는 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내 감독은 현역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팀 감독은 명예로운 자리며 한국 축구를 위한 것이다. 시즌 중에 오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협회가 조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네. 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약간 이게 좀 아리달송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기자가 도대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하겠냐 그랬더니 한국적인 분위기에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겠다. 난 솔직히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도대체 어떤 원칙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외국인 지도자 뚜렷하게 보는 한 가지 뭐냐 그러면 네? 어떤 부분을 좀 보냐 이랬더니 외국인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국적인 문화와 선수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계속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유의미해요. 5월 중 선임 국내 감독 지금 현직 네. 감독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데 5월 중 선임은 괜찮다고 보는 건가라고 했더니 괜찮다는 표현을 하기엔 좀 위험부담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대표팀 감독이 큰 영예다. 시즌 중 감독이 팀에서 나오게 되면 팀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협회가 먼저 소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네? 황선홍 감독 정식 감독 론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더니 이게 사실 무근이다 현재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 말고도 이것도 있었죠. 네. 구체적인 기술 철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8가지 기준에서 네, 지난번에 네. 얘기했던 그렇죠. 확실한 축구 철학과 한국적인 분위기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들은 단어, 한국적.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힌트인 건지 계속해서 한국적 분위기, 선수 공감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거? 일단은 뭐 전술 철학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그냥 네. 선수단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적 이걸 반복을 하는 건 거죠. 아, 좀 기술적으로 어떤 뭐 축구적인 철학을 갖고 뭐 이런 것보다도 결국 선수들 컨트롤하고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느끼셨다. 약간 그렇게 느껴질 예, 수밖에 예. 없죠. 패널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힌트라기보다 그냥 저... 없어? 아 그냥 그런 거죠. 예. 약간 없는 거죠 방향성. 아니 이렇게 아니, 제가, 시간도 있고 했는데 제가 예. 저도 뭐 약간 기동량으로 듣기는 저렇게 힌트를 줄 만한 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다 아, 전체적으로 축구에 제가 이렇게 막 힌트를 주거나 아 내가 요걸 딱 던져서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건 없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막 돌아가서 막 뭐 정략적인 그런 거 한다. 예. 그런 거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냥 못 하시는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예. 어쨌든 한국적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정혜성 위원장은 약간 한국적.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쪽을 좀 생각하는 거겠죠. 그쪽에 꽂힌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클린스만 감독 때 가장 문제가 네. 그런 거였잖아요. 한국 우리 뭐 클린스만 감독이 정서? 그러니까 뭐 나는 한국 팬들이 내 나를 이해 못한다. 네. 내가 이제 그 이제 외국에서 할 수 있고 한데 네. 왜 이해를 못 해주냐.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이 아닐까. 아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좀 터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예. 이해라기보다는 뭐 그런 게 잘 맞는. 그러니까 한국 정서를 좀 잘 이해하려고 하고 네. 좀 그렇죠. 노력하는 그런 감독으로. 네. 예. 뭐 신성 경기 외국에서 끝난 다음에
아, 저는 바로 집에 갔다 올게요. 이렇게 아니라 한국에 네. 한번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감독을 원하는 게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문화에 녹아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죠.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신태용 감독님도 여기 그 달스바에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훌륭한 감독이 있더라도 리피 감독 같은 경우도 결국 중국 문화에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 국가에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헌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녹아들려고 하는지 이거는 기본으로 사실은 깔고 가야 되는 건데 네. 그걸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 조금은 예, 그랬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싶은 거는 전술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 나왔던 것이었고. 그렇지. 그거 연달아 질문했거든. 예, 거기에 진짜가.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으니까. 네. 네. 계속 뭐 뭉뚱거려서 우리의 뭐 저번에 세운 원칙이 있지 않느냐. 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한국적이라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네. 결국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불안한 얘기는 그 부분이었던 거였죠. 현역 감독 현역 감독. 예, K리그 감독.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한창 K리그 감독을 조금 이렇게 막 하마평에 올랐다가 네. 그때 막 여론이나 축구 팬들의 문매를 좀 맞긴 했거든요. 이거 돼? 뭐 돼요? 돼요? 이게 갑자기 현역 감독 지금 뭐 데려올 수 있을지. 못 데려오진 않죠. 데려올 네. 수 있는 구조는 돼 있죠. 구조는 돼 있죠. 아니, 데려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되겠지만. 네. 저는 지난번보다는 네. 만약에 이제 뭐 5월 달이다. 아니면 6월 달에 선임한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해서 구단하고 얘기도 하고 네. 이게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감독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문화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감독이 이제 외국처럼 네. 그러니까 시즌 중에도 이제 팀을 옮기곤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팀 감독 할래? 아니요 하면은 그냥 이렇게 다른 감독 찾고 네. 이러면 분위기면 모르겠는데 우리 그 축구협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선택하면 그렇지. 너 해. 그렇지. 구단 거절 못해. 네. 약간 이런 이제 약간 뭐 찍어 누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판이 많은 거죠. 네. 감독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난 대표팀 감독 제안 들어왔을 때 하고 싶어. 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무조건 너 네. 찍어 눌러서 해야 돼. 네. 국대를 위해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욕을 먹는 거다. 그럼요. 네. 아니, 거기다가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조금 띄워줘 보시죠. 보면 저기 저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거슬리게 만들죠. 대표팀 거죠? 감독은 명예로운 자리며 그렇죠. 한국 축구를 위한 것이다. 예, 예. 시즌 중에 오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협회가 조율하겠다. 예. 뭔가 이런 그 특히나 이제 이게 외국하고 한국하고 조금은 이런 걸 얘기할 때 말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외국은 사실 두 갈식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는 불필요한 것들로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은 결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성향이 있는데 예, 이런 얘기들을 까는 것 자체가 조금은 굉장히 예, 거슬립니다. 아니 근데 저것도 사실은 뭐 약간 야 내가 우리가 너네 선정하면은 이거 뭐 엄청 명예고 특혜지. 그렇게 약간 그렇게 들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의중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준비를 네. 완벽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처가 안 될 때 본인이 말하는 아니 근데 내가 뭘 말하는지 이거를 잘 아무튼 그게 통제가 안 된다.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솔직히 말하면은 당연히 예상 가능한 질문들이 나왔거든. 어떤 원칙으로 감독 뽑겠냐. 그럼 준비를 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뭐 기술적으로 뭐 축구적으로 이런 감독. 아니 그럼 뭐 진짜 현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당연히 나올 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막 잘 말씀도 못 하시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여덟 가지 원칙도 그냥 포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네. 엄청 형식. 아니 그 막 여덟 가지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철학이 아니라. 아 그건 뭐 그 기본 바탕이지 기본 사실은. 소양. 그래. 그러니까 예를 뭐, 아니 소통 안 하는 감독 뽑을 거야.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더 웃겼던 게 그 여덟 가지가 있어도 그러니까 감독마다 장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술의 강점이 있는 감독이 있고 이제 뭐 지도력의 강점이 있는 감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는데 네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기자가 이 중에 무엇을 그러면은 우선시하냐니까 한 번 더 물어봤다고. 다 중요하다. 다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네네네. 아 이게 아무튼 오늘 좀 이 브리핑을 보고서도 좀 답답한 네.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네. 그 정혜성 위원장이 예. 전력 강화 위원장이잖아요. 전력 강화. 전력 강화 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 강화 위원회는 어쨌든 우리 국가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할지, 네. 어떤 이제 방향성으로 나갈지, 요거를 정하는 거긴데 기관 그 기구인데. 그렇죠. 거기서
어떤 축구를 할지를 말을 못한다. 그 장인. 요게 이제 사실은 좀 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전과의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예, 그거가 이전 그 벤투 감독을 이제 선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미 축구협회에서 어떤 축구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면접을 했었고 거기에 가장 맞는 게 벤투여서 이제 데려오게 된 거였는데 이번엔 그거 자체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은 누굴 데려오게 될지 이거 잡기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무리뉴와 클롭이다. 그럼 두 명을 다 그냥 바구니 넣는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무리뉴처럼 이제 역습하는 글로 가야지, 클롭처럼 전방압박하는 거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요 스타일대로 보통 감독을 딱 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보잖아요. 명단을. 그렇죠.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한테 관심 있는 감독, 우리가 찔러볼 수 있는 감독,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다 넣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조건 맞으면 선임해야지. 예. 약간 이런 식이니까 좀 아쉬운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요 브리핑을 좀 보고 나서의 느낀 부분은 뭐가 전혀 안 그려집니다. 이 축구 팬으로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잘 안 그려져서 두 분이 예상 가능한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한 번씩만 조금이라도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 보일 것 같아요. 한국적이고. 외국인 감독도 뭐 외국인 감독을 더 많이 리스트에 넣는 거잖아요. 네. 한국 축구에 익숙한 외국인 감독. 페트레스쿠. 아 진짜 뭐야. 거기는 지금 하나의 지역도 지금 못 맞고 있어. 전북 팬도 만족스럽고. 아 전북 팬도 만족. 그러면 만족스러워요. 아니 우리 그 정혜성 위원장의 기준도 맞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잠깐만. 그럼 전북 팬만 만족스러워요. 아, 전혀 내가 보니까 한국스럽지 않아.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아 나 깜짝 나 기내식 얘기하려고. 팬은 아락 이러잖아요. 아무튼 네. 그러면은 부버지 형 얘기 듣고 좀 정리해줘요. 네, 페트레스쿠는 안 됩니다. 예. 네. 자, 좀 어떤 시나리오 흘러갈지 뭐 6월에 왜냐하면 우리 올림픽도 있고 지금 네. 6월 A매치는 또 임시 감독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조금 보시는 분도 있거든.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저는 외국인 감독 이거 얘기한 거 7명 얘기한 거 그냥 던진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받았다. 받았으니까 면접은 본다. 근데 현실성은 없다에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네네네. 제 뇌피셜인데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라던가 김학범 감독님이라던가 데려온다면은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파장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6월 A매치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여전히 그 2차 예선 중이긴 하지만은 3차 네. 예선 거의 가거든요. 무조건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6월도 임시 감독 체제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5월에 그 23세 이하 아시안컵 있고 그리고 또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올림픽 있고 거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황선홍 감독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래서 성과를 낸다면은 그러면은 황선홍 감독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게 안 된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대승적인 차원 저기서 나온 그걸로 이제 현역 K리그 감독을 뽑아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냥 제 뇌피셜은. 예, 이거는 부보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선별해서 또 외국인 감독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죠? 모릅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 예예. 예. 아니면은 그냥 5월에 한다면은. 홍명보 감독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 5월에 뽑겠다고 네, 했으면. 네, 그러면 이제 또 울산 환을 기다리지 않고. 네, 그러면은 울산 팬들이 가가지고 또 이거 하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뭐 현역 캐리 감독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도 뭐 있겠네 계속 진짜. 이제 뭐 K리그 감독과 조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 보면 K리그 감독도 명단에 있는 거죠 사실은. 어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감독을 선임하든 예. 만족스러운 선임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네. 극히 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축구협회에서는 그 연봉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그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 연봉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알려져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뭐 르나르 이런 감독들은 사실은 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네. 있고 기네슈 감독은 뭐 몇 번이나 이제 문 두드렸지만. 우리 축구협회가 뭐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재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래도 아 국가대표팀에 올 만한 외국인 감독.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벤투급. 그렇죠. 혹은 벤투보다 더 좋은. 네. 요 정도의 이제 외국인 감독이 오기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다.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면 벤투보다는 약간 뭐 아래급. 네, 우리가 어? 이분 누구지? 다시 경기 막 찾아봐야 되고 이런 급이나 아. 아니면 이제 K리그 감독님들. 네. K리그 감독님도 이제 데리고 오면 당연히 그 K리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인터뷰하는 거 보면 팬들이 만족스럽다거나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감독 선임이 안 될 가능성이 네,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높아요. 같아요. 높아요. 네, 좀 안 좋은 것 같고. 아, 물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린 뇌피셜이 그대로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네, 네, 한국 축구를 위해서라도 예,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다른 형태로 좋은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 이번에는 뭐 추천해달라는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물망에 오르면은 그때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예예. 예. 자 이제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5월 초중순까지는 감독을 선임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달 남았어 한 달. 아니 이게 사실 한 달 남아서 명단 치렀잖아요. 예. 그럼 인터뷰하고 봐도 돼. 이걸 할 수 있나 싶기도 하네. 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한 달의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이 사람들 다 보고 뭐 그렇죠. 한다는 아, 건데 역시 줌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줌 익숙해 이건가? 이제 많이 써봤으니까 비대면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혜성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전해드렸고요.